안녕하세요. 유튜버 크린가입니다. 저는 방금 마켓에서 나왔어요. 여전히 지금 2주 반, 거의 3주가 돼 가는데 여전히 저는 화장지를 못 사고 있습니다. 뭐 파스타, 밀가루 그런 것들이 또 케첩 그런 기타 등등의 당장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컨트롤하는 약들 이런 것들은 완전히 비어 있어요. 제가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 이름이 쿠링가예요. 설명을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제 본명은 아니고요. 제가 이 채널을 하기 위해서 제 이름을 지은 건데 이 지역 이름이에요. 547개의 행정구 안에 12권 안에 들어가. 굉장한 부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죠. 저는 부자가 아닙니다. 마음은 부자이죠. 그런데 이런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안전 욕구의 본능과 그리고 또 그런 생존 본능 이런 것들에 대한 자동적 이제 심리 발현이죠. 사람들이 이제 편안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본인이 편안하다라는 자각이 자기 스스로에게 별로 진단이 안될 때가 많아요. 그건 뭐냐면 우리들의 인식 속에서는 참으로 그 편안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평소에는 못 느껴요. 또 느낀다 하더라도 그 성격이 어떤 것이라는 거, 뭐 갖춰진 게 많아서 그건 아니죠. 이런 그 돌발적인 일이 생기면 예기치 않은 이런 일들이 생길 때 이렇게 사재기를 한다든지 또 그것을 그대로 대중 심리로 그대로 따라하는 이런 것들은 바로 그런 우리 안에 내면 안에서 그런 다 불안이 다스리고 있다는 거가 있고 또. 뭐 이론가들의 말에 의하여 본능이라고 말을 하니까 뭐 어쩌겠어요. 이론가의 말이 자 여러 가지로 많이 또 발전이 되고 다시 새로운 대안들이 발견되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의 심리를 접근하고 또그 접근함에 있어서의 다른 또 기법들을 활용해보고 하지만 실제로는 많이 먹혀들기도 하지만 하프 해프예요. 그래서 미흡하기도 하고 또 한계점도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회 심리를 가장 잘그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그 상담가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저는 이론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이론가가 이런 말을 하는데, 어린아이가 이제 실례를 했어요. 근데 실례를 했는데, 그 이제 보호자는 어떻게 해요? 이제 냄새 나고 더럽고 또 형스럽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아이가 빨리 그거를 내피를 체인지를 해야 된다라는 그것 때문에 이제 아이가 빨리 반응을 안 보이면 야단을 치기도 하고 볼기를 딱 때리기도 하고 해서 빨리 그것을 처리하려고 하죠. 그렇지만 아이는 자기의 그 하나의 분신이에요, 그게. 그리고 자기는 그것이 더럽다는 인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어른은 그것을 가지고 이제 어른의 평가를 하는 거죠. 근데 아이들은 그거를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엄마 아빠가 나를 미워한다? 나를 양육하시고 보하는 분이 나를 미워하나 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달리 해석하는 거죠. 그런데다가 또 이제 어떤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어른들이 보이는 어떤 그 책망이라든지 어른들이 보이는 어떤 그 어떤 말투 그리고 표정 이런 것들을 아이들은 다 흡수하여서 안에서 잠재하고 있다가 결국에 가서는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그 어른이 돼서도 장성에서도 그것이 그런 심리적인 것으로 표출이 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트라우마를 겪었으면 더 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은 이미 어려서부터 잠재적인 의식에서 다 축적되어 있었다라는 거를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심리 이론의 한 단편을 말씀드린 거지만 사실은 여러 범위로 다 이걸 확장해 보면 참 굉장히 인정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는 기독교 상담가로서 저의 접근은 성경적인 접근을 많이 하게 되죠. 물론 이제 이런 이론적 접근들이 활용이 많이 되기도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저는 성경으로 많이 풀이를 합니다. 인류 최초의 그 부분은 본인들이 금기된 과일을 먹은 이후로 어떤 정서가 발동했냐면 두려움이 왔잖아요. 두려움이 오니까 이제 숨었어요. 그 두려움이 다 해소된 게 아니었죠. 그 안에서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의 그 첫 자식 자손인 그 가인이 어땠냐면 자기 브라더를 죽였어요. 근데 그 브라더를 죽인 게 하나님이 자기 제사는 안 받고 가인의 동생의 제사를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분이 나서 동생을 미워하게 되고 그 미워함이 살인까지 저지른 거예요. 아무도 보지 못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보셨어요. 근데 결국은 그 마음이 너무너무 죄책감에 눌리고 또 자기 자신이 어디를 가든지 자기를 보면은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호소를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 너를 만나는 자가 너를 죽인다면 그 벌을 그 사람에게 7배나 더할 것이다 라고 치면서 그에게 표를 주세요. 그래서 그가 이제 자유함을 누리게 하거든요. 자, 이거는 하나님이 하와나 아담에게도 가죽 옷을 입히신 것처럼 하나님의 패턴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잘잘못을 따지고 또 그것에 대하여서 눌려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주 조화롭고 균형있게 사람을 살리시려는 근본적인 구원자의 자세를 늘 보여주십니다. 그 얼굴을 하나님은 늘 그 살리겠다라는 그 의지를 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거를 잘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을 자꾸 오해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참 평안해요. 우리는 정말로 죄인이에요. 의로울 수가 없어요. 매 순간마다 죄 짓는 생각과 매 순간마다 우리는 실수도 하기도 하지만 고의적으로도 어떤 그 악에 가담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마음으로라도. 자, 이런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는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준비하셔서 인류의 마지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으로 다 들어오도록 초대했다는 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통당하시는 여러분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진정으로 마음에 평안이 있으시면 여러분들 안에서 큰 면역을 일으켜 여러분들이 다소 불편하고 힘든 그리고 또 아, 나 바이러스 아니야? 하는 이런 그 불안과 두려움에서 아, 또 나 이거 다 떨어지고 나만 홀로 고통당하면서 사는 게 아닌가? 이런 어떤 그런 그 군중 심리적인 그런 데서 여러분들이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